썰고, 그리고 나머지 조금 한 3분의 1 정도는 밥 할 때 넣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, 알았지? 네. 그 까서 주는 사람, 그다음 깎는 사람. 불안해요. 오케이? 아니, 그러면 잠깐만. 예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럼 안무 연습이 들어간 거야? 지금 뮤직비디오까지 다 찍었죠. 그 루켓맨이 나온다고. 베이글요. 아 맞아, 무슨 빵 들고 베이글이라고 자기가 베이글. 언니 어, 아이돌들은 그 표정 어떻게 줘 이렇게 이쁜 표정. 아 나한테 그 사진 또 보내줬다? 어머 해봐. 어머 죄송합니다. 근데 가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컨셉 짜가지고 아이돌 여자 아이돌 분들 하면 조금 민망할 때도 있어. 그쵸. 어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귀여운 애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. 막 이렇게 화나 무대 컨셉 때문에 막 화나 척하는 경우 있잖아. 막 점핑 같은 노래나 루팡 할 때 갑자기 자기가 아니고 어 귀엽고 아끼는 동생인데 갑자기 앨범 컴백했는데 갑자기 화나 척을 계속 무대 할 때 뭐가 저렇게 무대마다 화가 났나. 진짜. 카리스마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. 근데 카리스마. 내가 솔직히 이번에 판도라 활동하면서 계속 신경 썼어요. 오빠가 한 말에. 아 진짜? 화난 것처럼 보였구나. 난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무표정으로 해봤어요. 맞아. 되게 몽환적이었어. 진짜? 어. 그럼 이번에는 예원이는 어떤 표정으로 갈 거야? 또 웃어? 아니요, 또 한 가지 표정?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이번에는 약간 섹시 컨셉이란 말이에요. 근데 나도 만만해 준비했어? 섹시한 표정 이런 야, 거 섹시는 준비했어? 솔직히 보라 나 지영이한테 배워야 돼. 너 한 번도 안 해봤어. 보라 언니지. 근데 나 진짜 나도 보라한테 진짜 배워야 돼. 보라 그 시스터 나인틴 그거 할 때 얼마나 섹시했는지 알아? 마보이 마보이. 어 그런 표정 같은 거 배워야 돼. 맞아. 웃지만 섹시한 거. 맞아. 한번 해봐. 어렵지? 너 또 머리 돌리지 마라. 아니야, 이거 다 작전인데. 레디! 액션! 내가 발견했어. 어? 살짝 미소? 따라와. 아! 야! 잘해. 아, 이게 필요하지. 아. 자, 레디! 액션! 하지마. 야, 연예인 하지마. 아, 뭐야, 그게. 야, 뭐야, 그게. 상큼한 거. 레몬. 레몬? 레몬 먹었다. 레몬 표정. 엄마. 70년대 시옷도 있지. 아, 진짜 중장수가 붙는 거 있잖아. 그냥 70년도. 아, 예원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. 진짜 야인 시대 때 태어났으면 얘는 진짜 종목바닥 난리 났을 거야. 맞아, 엄청 이쁘다. 진짜로? 아니, 근데 도라지 팀은 뭐 아직까지도 안 오는 거야? 그러니까 말이지. 도라지 팀 돌았나. 무섭다! 예령하면 이런다니까! 아 이렇게 나오구나. 엄청나게 생겼네. 자 이제 빨리 튀기고 마탕 이제 들어가자. 지영이가 오늘 요리사야? 도라지 왔다. 도라지. 야 도라지 어떻게 돼? 뭐야 그거 도라지야? 짱이지. 아 진짜 캔 거 맞아 솔직히? 어. 삼재창으로. 자네는 사온 거 아니야? 냄새가 아니, 나는데. 아니야 진짜. 자 우리가 지금 마탕 거의 다 됐거든. 와. 어, 도라지도 빨리 까서 도라지 무침 만들어야 돼. 어, 여기 대봐. 야. 아니 물. 야 그냥 차가 그냥 도라지 이거 생차. 나무 꽂아놓은 거 아니지? 와 진짜 진국 진국. 그렇지. 이게. 자 고구마 밥 넣자. 오! 야 쌀밥 고구마 잡아. 문제가 나느냐? 청춘! 와! 청춘원님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는 현재 교육과정에 포함돼 기초학력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청춘민박 식구들에게 딱 맞는 맞춤 문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. 그런데 집중만 하면 누구나 문제를 맞출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많이 맞춘 친구에게는요. 고구마를 하나씩 드리는데 그 고구마 개수가 많이 늘어나겠지요? 네. 가장 많은 고구마를 확보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민박료 면제권 플러스 예. 상품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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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품